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이 핵실험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요,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지금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볼때 안보 행보가 가장 우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신냉전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은 첫 안보 행보라고 얘기하는 게 오는 29일부터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나토라고 하는 기구 자체가 지금 러시아 나토 동진 정책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일종의 신냉전으로서 블록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이제 그 회의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는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또 하나의 좀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여기 참석한다고 하는 건데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몇 년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일 정상회담과 그리고 일본의 지금 중요한 선거가 또 예정돼 있거든요. 그 선거 지나고 나면 뭔가 한일 관계 해빙 무드가 조성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보 행보를 통해서 뭔가 좀 다른 한일 관계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